뉴스타파는 우병우 전 수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최 차장이 특검 파견 검사들을 추천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강하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 수사에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가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최측근이기도 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 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최윤수 차장이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 검사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 만이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잘 알죠? 예.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전화와 문자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 차장이 문자로 항의를 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검님께서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정원 차장이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의혹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국가정보법상의 직권남용 금지하는 그 조항에 위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한테 파견검사 누구누구 받으라고 명단 보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걸 안 받으니까 뭐 문자로 뭐 욕설을 하고 뭐 그랬다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니, 다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그 박영수 특검한테 뭐 전화나 문자 보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아니, 뭐 전화나 문자는 할 수 있죠. 저하고 네. 뭐 그래도 꽤 가까운 관계인데 네. 제가 박영수 특검한테 네. 역사를 하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뉴스타파 취재 요청의 특검에 한 핵심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순환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가 진행될 때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